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항암치료에 많이 적용하는 숨바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숨바귀는 국화과에 속하는 야생식물로 맛이 굉장히 쓰기 때문에 숨바귀라고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전국의 논이나 밭둑 길가 양지바른 곳에서 흔하게 자라는 식물이라 약재로 쉽게 찾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봄철에 어린 순을 채취해서 나물로 무쳐 먹을 수가 있지만 쓴맛이 지친 게 못지 않을 정도로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나물보다는 약재로 쓰는 경우가 많으며 만약 나물로 먹을 때는 하루나 이틀 정도 소금물에 푹 담궜다가 데쳐서 쓰면 되고 부침개나 지짐이를 해서 먹기도 합니다. 잎과 줄기를 잘라보면 하얀 즙액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눌린과 알리파틱, 시나로사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면역력 증진과 성인병 예방에 매우 탁월함이 입증이 되었는데 특히 비타민 E 영양제인 토코페롤보다도 항산화 효과가 14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억제 작용은 7배가 많아 몸 안의 유해 독소를 해독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주름과 급노화를 막아주어 젊음의 비타민 복합영양제로서 큰 역할을 해주게 되고 위장 건강을 튼튼하게 해주며 소화불량을 해소시키는 탁월한 작용을 해줍니다. 무엇보다 숨바귀에는 알리파틱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항암효과 치료 및 항당뇨에 매우 좋은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실험에서 항암작용이 평균 80~90%가 넘게 나와서 암세포를 사멸하고 전이를 막아 항암치료에 매우 유용한 약재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폐암세포주에 대한 증식 억제 효과를 실험한 결과에서는 숨바귀 분해물이 93.75%로 가장 높은 억제 효과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간암세포주에 대해서는 84.91%의 억제효과를 보였으며 유방암세포에 대해서는 68.56%의 비교적 높은 억제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숨바귀 시료 첨가시에 각종 암세포에 대한 실험에서는 대부분 60% 전후의 성장 억제를 하였고 정상인 세포주에 대해서도 32% 이하로 생육을 억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숨바귀 추출물은 암세포 성장 억제에 대한 높은 효과에 비해서 정상세포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독성을 나타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폐암과 간암, 유방암을 비롯해서 각종 암에 대해서 높은 암세포 사멸작용을 보여 암치료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암은 모든 질병 중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해마다 크게 급증해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제약회사들은 경쟁을 다퉈서 이를 막기 위해 식물 추출물로 신약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숨바귀의 항균 및 항박테리아 효과는 토코페롤보다 5배로 알려져 있어 병원균의 생장을 억제하거나 사멸시키는데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대표적인 세균성 바이러스 원인 중 하나인 황색 포도상구균의 활동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가 있어 천연항생제로서 내성에 대한 면역력을 강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기관지염과 천식, 위장염, 폐렴 등의 초기 증상을 빠르게 잡을 수가 있고 폐를 둘러싸고 있는 흉막염이 생겼을 경우에도 열을 진정시켜서 잘 낫게 해줍니다. 암치료 사례로는 대장암 선고를 받은 한 남성분이 산에 들어가 살면서 스스로 자연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아는 약초가 숨바귀와 엉겅퀴 그 외 몇 종밖에 없을 정도였지만 이들 약초를 꾸준히 먹었더니 기운이 솟고 몸이 나날이 건강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숨쉬기가 곤란한 증상이 사라지고 결국 암세포도 5개월 만에 거의 모두 사라져서 현재는 즐거운 생활을 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담석의 직방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민간에서는 담석을 숨바귀로만 완치한 사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담석은 즉 슬개 안에 작은 자갈 같은 물질이 생기는 것으로 이게 커지게 되면 산통과 같은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숨바귀 차를 달여 먹거나 환을 만들어서 몇 알씩 계속 먹으면 담석증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숨바귀는 비타민 A의 함량도 높아 눈 건강에 직결이 되고 현대인들의 침침한 눈을 밝게 해주며 눈의 피로를 풀어 시력 증진과 건강에 큰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숨바귀는 비와 심 위에 작용하고 성미는 쓰고 차가운 편으로 모든 전초를 말려서 약재로 사용합니다. 말린 약재는 1회에 2~5g씩 500cc 물에 대추나 감초를 넣고 달여서 복용을 하시면 되고 쓴맛이 매우 강하므로 물의 양을 좀 더 늘리셔도 됩니다. 종기와 타박상에는 생잎을 집지어서 환부에 붙이면 되고 음낭습진과 매독에는 약재를 달인 물로 환부를 닦아내면 됩니다.
쓴바귀는 별다른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지만 찬성질이 강해서 냉증이 심하거나 위가 약하신 분들이 많이 먹게 되면 설사와 복통 증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인뇨작용이 빨라서 늦은 밤에는 가급적 복용을 삼가하시는 게 좋고 환경오염이 없는 곳에서 채취를 하시는 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